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밤이 늦은 시간인데요. 제가 담배 썰어 나왔다가 집 앞에서 이 길고양이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길고양이 치고는 굉장히 이쁘고 귀염성이 있는 고양인데, 제가 이 너무 이뻐가지고 우유도 사먹이고,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이 후임에 제 술안주거리인데 이거를 조금 주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오지는 않지만 제 곁을 떠나지는 않고 너무 가까이 가면 또 멀리 갔다가 아무래도 좀 경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랬다가 또 다시 제 옆으로 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너무 이쁘고 그런 고양이라 제가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키워볼까 하고 유인 중인데, 고양이가 이렇게 저한테 선뜻 오지는 않아도요, 굉장히 이쁘고, 나비야 일로와,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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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또 멀리 갔네요. 아,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올 겁니다. 고양이가 고양이도 저를 싫어하진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나비야 일로와, 나비야, 나비야, 야옹, 야옹, 나비야. 굉장히 길고양이로 납득이엔 너무 이쁘고 굉장히 지금 또 나타나는데, 일로와 나비야. 털 색깔, 예,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또 나비야 일로와. 예, 고양이가 친근감의 표시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좀 저 아파 할퀴는데 고양이 나름대로는 친근감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일로와 나비야, 일로와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일로와, 일로와 나비야, 야옹, 야옹, 야옹. 예, 굉장히 털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털이 이거 회색 빛깔인데 얼굴도 너무 이쁘게 생기고, 길에서 길고양이로 냅두기는 굉장히 너무 아까운 고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장난치러 오네요. 나비야, 일로 와. 나비야, 야옹,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굉장히 이쁘죠, 고양이. 나비야, 일로 와, 일로 와, 나비야, 일로 와, 나비야, 나비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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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이제 저한테 점점 더 가까워진 모양인데요, 자기 딴에는. 제가 데리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굉장히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기고, 누가 버렸는지 원래 길 고양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너무 아깝고, 지금은 나무도 타고 올라오고 기분이 굉장히 업된 것 같은데요. 또 이쪽으로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나비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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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예, 고양이가 저한테 굉장히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고양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비야, 야옹, 야옹, 나비야, 나비야, 일로 와, 나비야, 나비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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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제가 고양이가 또 이런 게 매력이에요. 고양이가 이렇게 아무래도 강아지들보다는 경계심이 있는데요. 예, 또 이렇게 왔다가 굉장히 너무 귀엽습니다, 고양이. 예.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제가 혹시라도 오늘 유인해갖고 집에 데리고 가면은 차후에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고 싶은 생각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집에 데리고 갈 수 있게 되면은 차후에 고양이 키우는 영상도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나비야.
나비야. 아우 너무 이뻐. 나비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 악수하자. 일로와 나비야. 일로와. 아이씨. 어우 아파. 고양이나 할퀴는데 나름대로 친근감이 표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쁜 고양이고요. 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비야.